줄거는 아무 도리나 놨겠고 예. 이거는 놓는 방법이 위에다 허튼 고리를 놨는데 내가 볼 때 이 고래가 보통 아궁이 하나에 고래 다섯 고리 일반 방은 다섯 고리거든요. 근데 하나에 세 개씩 담당했다면 이 폭이 일반 주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넓기가. 근데 그 거의 다 고래가 세 개야. 달아내고 달아낸 것은 이게 무슨 큰 선빵을 하면서 이제 그 밥을 해가 여기서 밥을 뭐 이제 이 달랐든지. 시기가 되면은 이 시기가 되면 인법당으로 여기로 모두가 그렇죠. 다 들어오니까 여기는 이제 주거고 여기는 법당을 그 법당 인법당 아니면은 또 여기 무슨 창고를 하든지 네. 아니면 선빵에 작아가지고 좀 넓히다 보니까는 그 불을 이렇게 해서 아궁이를 정수를 했는데 불이 하나 외에는 안 들어가니까는 이거를 다시 떠들어 2층을 했든지 불을 다루는 것보다 냉습을 다룰 줄 알아야 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은 위에 그 건물이 무엇인가 이런 거죠. 여기는 그거예요. 이 구조는 2층 누각 구조예요. 여기는 2층 누각. 누가? 네, 누각 구조. 여기는 그게 없어. 이게 없어. 구들이. 아궁이를 먼저 만드는 거지. 보면은 고래 세 개는 좀 아궁이를 먼저 만드는 건데 네, 먼저 만들었어요. 만약에 네. 불이 아까우니까 좀더 넓히든지 넓히다 보니까 아궁이가 두 개가 못 서니까 그런 그 지혜가 나왔든지 하여튼 공짜 고래가 많이 공짜 고래라고 그러거든요. 공짜로. 그냥 대암사고도 무조건 크면은 지표조사 하는 사람들이 아짜 고래다 그러거든. 그거 수능 틀려요. 회암사 거를 다시 한번. 아짜 고래라는 것은 옛날에 나무가 다 기둥 아닙니까? 아, 저기. 나무 기둥 아닙니까? 나무기둥. 나무 기둥이 방네 개가 있는 것 같으면 타버리니까 아짜가 타버리죠. 고래가 높으니까. 그리고 돌과 흙을 막다 보면 그게 불금 아짜가 나오거든. 칠불사 아짜방 같이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칠불사 아짜방은 그 방은 아짜방인데 고래는 거예요. 아짜가 고래는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지표조사 그 문화재청에서 그 청재 할때 내가 그 참여했거든요. 줄고래요 줄고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짜 고래는 구둘도 알고 난로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 아짜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야, 유재중 교수님. 아이고 황진호 씨라고.